제8회 황룡사 정당과기배 세계여자 바둑단체전에서 한국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5일 청나라 국수 황룡사의 고향인 중국 장쑤성 장렬시에선 제8회 황룡사 정당과기배 세계여자 바둑단체전 본선 2차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국팀의 우유진 5단이 중국팀 리허 5단의 연승을 끊으며 종료된 1차전에 이어 두 달 만에 속게 된 본선 2차전이었는데요. 우유진 5단은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2단을 격파했지만 중국의 저우홍이 3단과 만난 9국에서 패해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저우홍이 3단을 비롯한 4명의 선수가, 한국과 일본은 최정 9단과 후지사와 리나 3단 각각 1명씩만 남은 상황. 후지사와 리나 3단이 저우홍이 3단에게 흑불계승을 거둔 후 최정 9단과 후지사와 리나 3단의 대결이 펼쳐졌고, 결국 최정 9단이 승리하며 일본 팀은 전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국 팀의 마지막 주자 최정 9단은 7일 중국의 루이나이웨이 9단에 승리한 데 이어 8일 오전 왕천싱 5단까지 제쳤습니다. 같은 날 오후 최정 9단과 위즈인 6단이 최종 14국에서 마지막 승부를 펼쳤고, 316수에 이르는 혈투 끝에 위즈인 6단이 4집 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시작된 황룡사배 8번째 대회에선 중국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우승했던 한국팀은 아쉽게도 2연패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룡사배 세계여자 바둑단체전 창설 원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5번, 한국은 3번의 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개막식과 함께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16번째 시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현장에는 8개 팀 KB리거와 퓨처스리거 등 선수단들이 모여 6개월간의 여정을 앞둔 긴장을 웃음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바둑계 인사들과 후원사인 KB국민은행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는데요. 크게 화려하지도 성대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바둑계의 성장과 더불어 이제는 정상의 바둑 프로지사들이 KB국민은행이 올해도 바둑리그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KB리그는 8개 팀 더블리그로 치러지는 정규 14라운드와 상위 4개 팀의 포스트 시즌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1, 2, 3위가 선수 전원을 보호 지명한 가운데 기존의 9개 팀이 8개 팀으로 재편되면서 각 팀들의 전력 상향 효과를 가져왔고 더욱 흥미진진한 시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인터뷰에 나선 각 팀 감독과 주장들은 우승을 향한 강한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아, 그렇군요. 결승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네. 네. 주장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데 감독이 더 낮춰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편 개막식 현장에선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허심탄회한 인터뷰도 진행돼 한결 젊어지고 새로워진 2018 KB리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거 뽑으신 선수들이 우리 이동훈 선수, 이영구 선수 왜 우승턱 안 쏴? 한우도 아니고 그냥 불고기요? 네, 호주산으로. 아, 호주산이었어요, 게다가? 네. 아, 그리고 또 호주에서는 국내산이에요, 그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맨날 꼴등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솔직하시네요. 단일 기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될 텐데요. 올해 KB리그 중계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 수씩 돌 때마다 시간차 없는 정확한 스코어로 승부를 예측하고, 검토실 오프 더 레코드 코너를 마련해 검토실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매주 최강 선수들이 펼칠 최고의 대국들을 바둑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 출전할 한국 아마추어 선수를 선발하는 2018
삼성 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아마추어 예선이 지난 2일에 열렸습니다. 총 12장의 출전권 중 3장은 연구생 시드로 배정됐고 이날 선발전에서 나머지 9장 티켓의 주인이 가려졌는데요. 선발전에는 72명이 출전해 토너먼트 3회전을 치른 결과 현직 연구생 2명을 비롯해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통합 예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9일과 10일에는 2018 삼성화재 바둑 꿈나무 선발전이 열렸는데요. 전국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 중 아마 단증을 소지한 바둑 꿈나무들이 출전해 단판 토너먼트로 기량을 겨뤘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참가의 영광은 우승자 김은지 양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대회 8강에 진출한 꿈나무들에게는 삼성화재배 본선 개막식 참가와 함께 본선 진출자 지도대국 및 팬사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회와 함께 2018 삼성화재 방과후 바둑대회가 열려 어린이들의 방과후 바둑교실 열풍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본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오는 7월 2일부터 7일까지 통합 예선이, 9월 3일엔 본선 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